훗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을 꼽는다면 언제쯤일까요? 우리가 만난 청춘의 봄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달아날 수 있다! 달아날 수 있다! 달아날 수 있다! 누군가는 힘들다고 어차피 해야 돼. 고되다고 피해가려고만 하는 이 길.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이 험난한 길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 힘들죠. 괜찮습니다. 쉽고 편한 길보다 좀 이렇게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나중엔 이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힘든 게 지내면 지낼수록 그것이 굳어지고 쌓여서 더 힘든 것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소병의 일원이 된 걸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해병이 되어가는 1137기 훈련병들의 눈부신 얼굴을 만났습니다. 봄볕이 쏟아지는 훈련장에 봄기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총소리와 긴장감만이 가득 흐릅니다. 이들은 아직 계급장을 달지 못한 해병대 1137기 훈련병들입니다. 수화지전 훈련입니다. 몇 주 차예요? 지금 5주 차 훈련입니다. 예. 훈련하는 게 어때요? 예? 훈련하는 게 어때요? 힘들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총 6주간의 훈련 기간 중 막바지 5주 차. 신병 교육 중 가장 힘들다는 이른바 극기주라는데요. 극기주에 접어든 지 사흘째. 이미 체력은 동이 나버렸습니다. 야, 포기하지 마! 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포기했던 바깥에서의 습관은 버린 지 오래. 저기 좀 너무 힘들죠? 예, 좀 울릅니다. 5주 전만 해도 사복 차림으로 입소해 풋풋한 청년의 얼굴이었을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해병의 모습을 갖춰가는 중입니다. 아직 익숙치 않은 탓일까요? 아무렇지 않아 하지만 괜찮습니다! 입술이 텄을 뿐입니다! 찢기고 터진 고된 훈련의 흔적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병대 편하려고 왔어? 아니야! 여기에 힘들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다 힘들어. 극기주 결코 만만한 과업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잠이 오고 진짜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모든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는 게 극기야, 극기. 몸에 난 상처로도 모자라 사람의 본능마저 제한한다는 극기주. 평균 4시간 이하의 수면과 줄어든 식사량, 거기에 고강도의 훈련이 이어져 극기주에는 순간순간이 고통입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훈련. 마음은 바깥 세상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집에 어머니와 같이 밥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배고픕니다.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싶습니다. 어떤 음식 먹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먹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의 소중함을 몰랐던 엄마의 밥상.
모두들 스스로 자청해 해병대에 들어왔지만 언제나 담장 넘어 세상이 그리운 어린 청년들입니다. 아, 진짜 뭐라도 다 먹고 싶습니다. 지금 진짜 주는 대로 그냥 다 먹고 싶습니다. 주는 대로? 예. 굳게 주라고 해도 뭐 밥은 똑같이 안 줍니다. 딱 반을 줍니다. 반. 750인분의 식사가 준비됐다는 트럭에는 고작 상자 몇 개가 전부. 주먹밥 한 개가 극기주 점심입니다. 주먹밥하고 깍두기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옵니다. 특별히 주먹밥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극기주라고 해서 이제 전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추진해서 먹는 것보다 이제 전장 상황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해서 이렇게 주먹밥을 식사하고 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엔 너무나도 적은 양. 그러나 이 작은 주먹밥조차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게 바로 극기주입니다. 차례! 동작 봐라! 열중샷! 부대 차례! 이마저도 쉽게 먹을 수 없습니다. 가! 훈련만이! 가! 해병을 만나! 강한 해병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집니다. 갖가지 구호와 애국가 4절을 부르고 나서야 비로소 식사가 시작됩니다. 배고를 일은 없었던 청년들이 주먹밥 하나로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하던 그런 맛이에요? 네. 생각했던 그 이상의 맛이잖아요. 그 이상의 맛이에요? 네. 맞습니다.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복창에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예정도 하십시오. 예정도 하십시오! 어느 때고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훈련도 전시 상황처럼 가혹하기 때문이죠. 식사 후 곧바로 이어질 훈련 준비가 한창입니다. 왜 길에다가 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예, 지금 훈련병들 지금 이제 각계 점토하는데 좀 더 혹독하게 하기 위해서 고대형은 한 번의 기회만 준다. 한 번 하는 거 보고 끝이야. 뭐 여기서 안 해봐서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군인으로서 될 핑계가 아니다. 알겠나?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개인의 전투 능력 속달을 위한 각계 전투 훈련. 교관의 불호령에 마음은 급하지만 지친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군인다운 자세를 잃지 않는 것. 그들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군대! 이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한 1137개 청년들 가운데 배우 현빈도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혹독하기로 유명한 해병대를 선택한 그는 지금 온몸으로 해병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른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가 돌연 해병대를 선택해 의아해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뛰어! 가! 최강 해병! 훈련! 최강 훈련! 그러나 5주가 지난 지금 그는 훈련병 김태평의 모습입니다. 처음엔 신기했는데 지금은 그냥